이번 자세는 누워서 하는 바람빼기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반묵다 아사나라고 불리고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고 골반과 무릎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해주는 자세입니다. 저와 함께 누워서 같이 해보도록 하실게요. 양 무릎을 구부려서 양손에 깍지를 껴서 그대로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십니다. 발목을 꺾어서 배측구멍을 만드시고 호흡을 편안하게 다섯 호흡 진행해 볼게요. 어깨와 허리가 바닥과 가까이 밀착되도록 충분히 눌러주십니다. 한 호흡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턱은 쇄골 쪽으로 가까워지시고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휴식 상태로 만들어 보세요. 세 호흡도 진행하십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한번더꼭 끌어안아 주세요. 양손 깍지 풀어서 다리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다음 자세는 바람빼기 변형 자세인 실기기 자세로 연결을 해볼게요. 무릎을 살짝 벌려서 골반 너비로 벌리시고요. 발바닥은 엉덩이보다 10cm 아래 내려놓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쪽 발날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실게요. 무릎과 발목이 일직선이 되게 정렬을 맞추신 다음 양손을 안으로 가져가서 왼쪽 무릎을 잡습니다. 숨을 한번 들어 마시면서 오른쪽 무릎을 살짝 밀어주시고 내쉬면서 깍지 낀 손으로 그대로 가슴 쪽으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 자세는 오른쪽 무릎의 허벅지 바깥 근육, 그리고 무릎 관절, 골반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자세입니다. 양쪽 발은 배측 굴곡으로 발목을 꺾어주세요. 호흡 세번 가십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깍지를 풀고 편안히 내려놓으실게요. 이번에는 왼무릎 들어서 왼쪽 발날이 오른쪽 무릎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과 발목을 최대한 일직선을 만드시고 양손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오른쪽 무릎을 잡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호흡 세번 가실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손깍지 풀어서 다리 편안하게 내려놓고, 호흡 다섯 번으로 편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